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요청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바이넥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바이넥스에 대해서 추후 전망과 대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관련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마침 11월에 들어서면서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1주차에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이제 2주차 같은 경우는 모더나 관련 종목들, 뭐 엔투텍이라든지 에비프로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3주차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1주차는 화이자, 2주차는 모더나, 3주차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들이 오를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요세 종목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후에 SK케미칼이 약1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었고, 캐몬이 약 30%가량의 상승세, 그리고 진 매트릭스가 약 70%가량의 급등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11월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로 2천만 원 이상 수익 나셨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계좌 대비 약50% 이상 수익을 달성하시지 않으셨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렇게 돈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린 채널 많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은 구독 누르셔가지고 진짜로 돈이 될수 있는 주식대가의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금액이 이제 백신 예산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기타 제약사들과의 추가 계약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이제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백신 유통 관련 종목들에 집중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콜드체인 관련 종목 신바이오를 이제 오늘 상한가를 먹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비중을 또 절반을 매도한 그런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계좌 사진 좀 같이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신바이오 32% 수익 확인 가능하시죠? 29% 수익. 자, 이렇게 수익. 예, 수익 확인 가능하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게 가입해 주셔가지고 매입 단가가 좀 높으십니다. 이렇게 일신바이오 수익.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버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신바이오에 대해서 저희 주식대가 수익 청산 완료를 했고, 또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인바이오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 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설인바이오 오늘 거의 뭐20% 이상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렸고, 또 유튜브에도 매수를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설인바이오 수익 나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18% 수익. 18% 수익.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무튼 저희 주식대가 영상 잘 시청하시면 이렇게 수익의 기회가 많으시니까요. 구독 누르신 다음에 앞으로 올려드린 영상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런 유통 관련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오늘 정부에서 기타 제약사들과의 백신 계약 체결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능성이었던 부분이 이제 현실화가 된 건데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백신에 대해서 이제 선구매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시장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수익을 주지 뒤늦게 쫓아가는 자에게는 손실을 안겨준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모두 잘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들 많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기대되는 섹터는 이제 제가 콜드체인 외에도 CMO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또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화이자 백신의 FDA 승인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은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어서 모더나의 백신, 그리고 1월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까지 FDA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 백신 시장은 전 세계 77억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백신사들은 이런 시장에서 하나라도 더 많은 자사의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 각국의 CMO 업체들과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유통에 있어서 까다로운 측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기지를 장거리에 두는 것보다는 많은 국가들의 CMO 회사에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백신 유통과 CMO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12월 초부터 누누이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넥스도 올해 모더나 백신 생산 계약 해결과 관련해서 풍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물론 바이넥스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모더나가 한국을 생산 베이스로 삼는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주가는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관련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글로벌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CMO 업체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바이넥스 역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넥스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죠. 제넥신 그리고 셀트리온과도 CMO 계약을 통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제넥신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는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셀트리온에는 원료 의약품 납품을 거래 중인 상황으로 제넥신의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셀트리온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글로벌 백신 업체들과의 CMO 가능성,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개발 소식에 따라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넥스 차트 좀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제넥신이라는 종목하고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의 주가 차트이고 제넥신의 주가 차트입니다.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올해 제넥신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CMO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관련해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높은 상승세가 유지가 된 뒤에 약 2개월간의 주가 조정이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추세선의 저항권을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는 새로운 박스권에 진입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일단 현재 주가는 지난 8월 31일에 시가 부근,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의 저항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간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깊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점은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은 높아지는 이런 흐름은 상승 추세의 진행형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두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차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현재 재료가 여전히 유효하고 차트 역시 아직은 본격적인 시세가 나와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다소 부진한 흐름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제넥신으로 시작을 했지만 글로벌 백신 업체들과의 CMO 가능성 그리고 셀트리온의 치료제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가 상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요 구간 그러니까 11월 10일의 고점과 요 구간의 시가 요 부분은 저항력이 아무래도 좀 높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일부 익절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이제 일신바이오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저희 주식대가는 언제나 분할매도 원칙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특정 가격권에서 일부 확정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홀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일부 확정 수익을 챙길 필요는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남은 비중으로 수익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방으로도 이제 지지라인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하방으로는 넉넉하게 요 구간 정도 해서 지지라인을 잡아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주가가 이평선 부분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사실 12월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 하락 구간에서 동반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또 역배열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유지력을 체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넉넉하게 열어드린 거는 그 이상 이제 바이낸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열어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바이낸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재료는 많지만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후에도 대응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셔가지고 이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신바이오의 일부 수익청산과 서린바이오의 수익청산을 완료했는데요. 뭐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청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주식대가에서 정말 높은 수익으로 마무리했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백신 관련 종목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을 정말 저렴할 때 진입을 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챙겨들었는데요. 잠시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자면은 AB 프로바이오의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요럴 때 물려가지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도 많으신데 주식대가의 매매 타점은 바로 11월 6일과 11월 9일 이렇게 이틀이었습니다. 네, 이때 매수를 진행을 하고 다음날 상한가에서 비중을 소량 매도하고 요날 비중을 절반을 매도를 하고 또 요날 비중을 전량 수익 청산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달성 수익은 약100% 정도 수익이 나와 주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대응을 했다는 점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렇게 수익 청산을 하긴 했지만 이후로도 약90% 이상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 주었어요. 네, 아쉬운 부분이 크긴 하지만 일단 원칙적인 대응을 했고 리스크가 없는 구간에 진입을 해서 이제 이격이 확대되는 구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 계좻 사진도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AB 프로바이오 833원, 수익률은 105% 이렇게 수익이 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260만 원 수익, 매입가는 좀 높으시지만 투자 금액이 크셔가지고 82% 정도 수익 나셨는데 26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여기 2차 매도 때거든요. 2차 매도 때 거의 한80% 가까운 수익, 그리고 3차 매도 때 거의 100% 가까운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중간에 엔투텍이라는 이제 모더나 관련 종목까지 같이 매매하시면서 총 수익은 320만 원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AB 프로바이오 108% 수익, 그리고 진메트릭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이죠. 27% 수익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원금 회복도 해나가시고 그 이상 수익도 챙겨가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수익이 좀 많이 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VIP 문의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 VIP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렴하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정말 저렴하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총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VIP 실시간 라이브, VIP 직장인 메신저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한 달에 44만 원, 달에 55만 원, 네 달에 88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VIP 직장인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4만 원, 두 달에 44만 원, 네 달에 77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인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장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이 안에서도 이거를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해 주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약 7,300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통 주식 하시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 뭐 몇백만 원 이상 손실 보시고 몇천만 원 이상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불필요한 손실들 보지 마시고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크게 수익 내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루에 커피 한두 잔약두 달간만 안 드신다 하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계좌 대비 크게 수익 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상담 관련해서는 아래 번호, 요 번호로 해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내가 혼자서 투자를 하는 게좀 한계가 있다면은 좀 도움을 받아보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그러면서 뭐 단타하는 영상을 좀 보면서 배운다 이러는데 글쎄요, 그게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손실이 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가 이제 계좌 인증샷을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너무 계좌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수익이라는 게 수익이 아니면 손실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상담 문의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 가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낵스와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시세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나와줄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바이낵스에 너무 많은 비중을 담아가기보다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이런 순환매를 잘 타셔야지 수익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종목에 너무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한 다섯 종목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다양한 기회들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낵스 이후 영상도 같이 시청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또 저희 주식대가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